드디어 네. 김일국 상무님 만나는 시간이 됐군요. 늘 저의 무릎과 이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주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노약자, 임신부, 뭐 미성년자 저 채팅창에서 나가시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깜짝 놀랄 얘기들이 네? 많이 나올 만한 시간 우리 김일구 상무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지금 저희가 제목 식구라고 써놨네 저기. 아니, 진짜 식구지 않은 거 아니야? 진짜 식구지 않은 거 아니야? 아, 우리 다 자라는 새싹들도 고딩들도 이거 보셔야 되는데. 네. 네? 자, 우리 김일구 상무님 일단. 인플레이션 시대 뭘 투자해야 되냐 이 얘기를 하자마자 저희 채팅창이 아니 지난주인가 지난주엔 홍준욱 박사가 디플레이션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갑자기 또 뭐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 제가 이 신과 함께 처음 만들어질 때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오프라인 강의도 오시고 네. 저기 팟빵에 할 때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걸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사람들이 이걸 알게 됐구나라는 식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경제나 경제정책이라는 경제정책의 방향이나 뭐 아니면 뭐 주가가 올라갔다든가 금리가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의 삶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는 거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구나라는 네. 것이죠. 세상에 많은 일은 맞아요. 예, 경제가 이제 무럭무럭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할 때는 이거는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새로운 부가가치가 계속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특별하게 다른 사람들이 뭘 얼마나 더 가지는가에 신경 쓸 거 없이 나는 내 앞에 새로 쌓여나가는 이 기회를 가져가면 됩니다. 예. 열심히 일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뭐 경제에 대해서 신경 쓰고 뭐 주식 투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는 이 경제에 같이 가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는 경제활동을 하는 강물에만 떠 있으면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생각해 보시면 우리 부모님 세대가 또는 뭐 지금 이제 50대, 60대가 그렇게 주식에 신경 쓰고 산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식 안 하고도 그냥 대충 경제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부를 일고 왔습니다. 네. 왜 가능했느냐 그게 이게 제로섬 게임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제가 덜 갖고 내가 더 갖는 그런 게임이 아니고 도박과 같은 게 아니고 이거는 다 같이 뭔가 부가 더 증가해요.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고. 인구 증가라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상이 지나면 특히 2008년 이후로 저금리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사람들이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제로섬 게임일 수 있겠다라는. 네. 집값이 올라가는데 이게 옛날처럼 뭐 그냥 월급 받아가지고 한 10년 모으면 집 사는 게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부가가치 부는 증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이쪽이 상당히 불균등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혹시 이거 내 주머니에서 나가서 저쪽 주머니에 들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이거 혹시 제로섬 게임이 아닐까라는 식의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이게 이제 2008년 버냉키가 자산 가격 상승을 끌어올리고 난 이후로 사람들이 알게 된 것이죠. 아,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데 근데 집값은 저렇게 올라가는 거 저 부는 어디서 나온 것일까? 저 부가 그냥 가공의 부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저 부는 어디서 나왔지? 성장은 안 하는데 어디선가에서 부의 이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게 뭔가 경제정책이나 뭔가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라는 걸 사람들이 조금씩 느끼기 시작을 네. 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생각을 안 하시고 그냥 주식에서 얼마 돈 벌고 뭐가 어떻고라고 하는 것보다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은 어느 주머니에서 어느 주머니로 돈이 옮겨가도록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환율 정책 이런 거죠. 환율. 뭐 물론 이제 많은 나라들이 지금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환율이 올라간다는 건 뭐냐면 와 수출 기업들 돈 많이 벌겠네. 그게 어디서 생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신문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은 수출이 늘어나는 거는 일본하고 경쟁이라서 뭐 중국하고 경쟁이라서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지금 그런 식의 국가 간의 가격 조건 가지고 경쟁하고 환율 가지고 이게 뭐 수출 네. 가격을 움직이고 하지 않습니다. 네.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 기업들이 이익이 증가하는 거는 반대로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입이 증가하죠. 수입이 이제 물건 값이 올라갑니다. 수입하는 물건을 사야 되는 소비자와
수출보다는 수입에 많이 의존을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큰 기업들은 수출 중심으로. 네. 그러니까 자기가 수입하는 것들은 떼가지고 다 이제 분사시켜놨고. 그리고 조그마한 우리나라 코스닥 업체들 보면 조그마한 뭐 장비 업체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장비 업체들 대부분 다 수입에 의존해요. 환율이 올라가면 큰 기업들은 이게 환율 올라가는 것 때문에 이익이 증가하고 이 장비 업체들은 아주 급격하게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큰 기업들이 그렇게 미리미리 다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개발 독재 시대 때부터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부는 늘 우리나라 수출 기업을 위해서 환율을 올리는 쪽으로 계속 해왔고 환율이 떨어지는 것보다 올리는 쪽으로 계속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기업들일수록 수출에 집중하고 이게 수입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해서 계속 분사시키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코스닥에 장비 업체들이 그렇게나 많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경제의 하나의 특징인데 이건 뭐냐면 이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수출 기업의 주머니로 부를 이전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경제 정책을 짤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이익을 볼 수는 없고 누군가한테 좀 손실을 보면서 나중에 그 이익이 다시 돌아갈 겁니다라고 하면서 경제정책을 짭니다. 네. 그 일시적으로 부의 재분배를 낳고 그게 파이가 커지면 다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정책을 쓰는데 이게 이제 오랫동안 이런 일이 생기니까 아 이거 아닌 것 같아라는 걸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하는 게 환율 문제죠. 네. 자산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한 10년 동안 겪어보셨겠지만 자산 가격 이게 이제 시작이 여기죠. 버냉키가 돈을 푼 게 아니에요. 버냉키가 양적완화라고 했지만 이거는 버냉키가 사람들을 속인 겁니다. 돈을 푼 게 아니고 지금도 뭐 연준이 돈을 풀고 있지 않느냐. 그때랑 지금이랑 아주 심각한 차이가 뭐냐면 돈을 푸는 거는 늘 풀어왔어요. 연준이 돈 안 푼 적은 없습니다. 연준 역사가 지금 100년이 좀 넘었죠. 네. 얼마나 많은 돈을 그때 엄청나게 풀어왔는데 돈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버냉키가 헬리콥터만이라고 사람을 속였습니다.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이거는 페어하게 공정하게 평등하게 나갈 것이다라고 사람들을 속이면서 실제로 뭘 했냐면 금리를 끌고 내려간 거예요. 금리를. 국채금리 장기 국채금리를 끌고 내려가고 장기 모기지 금리를 끌고 내려가면서 장기금리 전반을 다 끌고 내려갔습니다. 이 장기금리라는 건 뭐냐면 자산 가격에 딱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가령 네. 내가 오피스텔을 사는데 오피스텔이 지금 뭐 1년에 월세로 해가지고 내가 한 1,000만 원 받는 것 같은데 이게 오피스텔 가격이 1억이래요. 네. 그럼 이거 은행에 이자 1%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10%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런 계산으로 해서 오피스텔 가격이 올라갑니다. 임대료가 야, 이거 우리가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집값 1억인데 1,000만 원씩 받으면 이거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 한 200만 원 받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1,000만 원 그대로 있고 오피스텔 가격이 아. 예, 5억, 10억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것이죠. 이게 장기금리를 떨어뜨리면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얼만큼 올라가느냐면 이 채권의 듀레이션이라고 하는 것만큼 올라가는데 채권 같으면 10년짜리면 듀레이션이 한 뭐 9, 어떻게 심하게 보면 10 정도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금리 1%포인트의 변화에 10년짜리 그 채권은 가격이 9%, 10%씩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장기금리를 한 4, 5% 떨어뜨리면 만기 10년짜리도 이거 이만큼 되면 좀 낮게 계산해야 되는데 만기 10년짜리도 뭐 가령 이제 한 4%, 4%포인트 금리가 떨어졌다. 뭐 4.0 하던 10년짜리 국채금리가 제로가 근처까지 내려갔다 이러면 이제 그 채권 가격이 한 거의 한 40%, 30% 이상 40%씩 올라간다냐. 네. 근데 부동산은 만기가 10년이 아니거든요. 50년 또는 100년으로 봐야 돼요. 그럼 이게 곱하기 10이 아니고 곱하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로그처럼 증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곱하기 한 7, 8, 70, 80% 그 정도 더 올라갑니다. 곱하기 10이 아니고. 그러면 금리가 1%포인트 장기금리가 떨어져도 집값은 거의 50%에서 100%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장기금리이기 때문에 그 버냉키 전에는 중앙은행이 장기금리 움직이는 이거는 금기시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회적 부의 이전을 상당히 극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파이가 커져가지고 사람들이 다 잘 살게 되는 게 아니고 장기금리를 떨어뜨리면서 자산 가격을 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산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가 굉장히 극심해지는 거죠. 네. 그렇게 됐죠. 예. 근데 왜 이걸 했느냐면 이걸 일시적으로 한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해서 자산을 더 많이 가진 사람, 부가 증가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웰스 이펙트, 부의 효과로 이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면 경제가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그걸 생각해서 이제 이 사람들을 이용을 한 거죠. 그 자산 가격을 올려라. 그리고 그러면 너희들이 소비를 하지 않겠는가. 경제학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을 좀 단순하게 봅니다. 내가 자산가 올려줄게. 그러면 너 자산가 올라갔으니까 웰스 이펙트로 해서 소비 늘리고 그러면 경제가 좋아지겠지? 그러면 전체 파이가 커지니까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쓴 정책은 나중에 정당화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너무나 현명해진 거죠. 네. 그 자산가 올라간 거는 받고 소비는 안 하고. 왜? 나보고 뭘 하라는지 알겠는데 나는 싫거든. 나는 그냥 자산 계속 모을래. 이렇게 돼버려. 이게 이제 경제학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경제학자들도 예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걸 이제 현실에서 잘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니까 부의 양극화만 극심해지고 그때 잠깐 쓰겠다고 한 정책이 지금 뭐 효과가 나올 때까지 쓸 거야 이러면서 10년 이상을 운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나 중앙은행에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현명해졌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처럼 사람들이 모른다 생각해서 얕잡아서 정책을 썼다가는 지난번 버냉키와 같은 또 그런 일이 또 생긴다라는. 이제 남아있는 정책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뭐 환율 정책도 아니고 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자산 장기금리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하고 2008년 버냉키 때에 그 뭐 이번에도 양적완화 했죠. 그죠? 국채 엄청나게 샀어요. 단기적으로는 엄청난 속도로 샀습니다. 그때도 국채하고 모기 채권 많이 샀고. 근데 그때는 일부러 금리를 끌고 내려갔어요. 끌고 내려갔습니다. 국채금리를 장기금리를 끌고 내려가면서 자산가격이 올라가도록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그 많은 돈을 쓰면서 국채 모기채권을 사면서도 금리를 끌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금리가 딱 여기입니다. 딱 여기. 그건 이제 의도가 그런 겁니까? 아니면 끌고 내려갈 룸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의도가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룸도 없어요. 룸도 없는 게 아까 이제 뭐 미국 연준 뭐 연방기금리 선물이 마이너스 금리 말씀하셨는데 저는 미국은 절대 마이너스 금리로 가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유럽에서 독일 헌법재판소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을 하나 내렸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유럽이 상당히 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사실상 ECB의 양적 완화를 위헌이다라고 판정 내릴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중앙은행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의 근간은 뭐냐면 민주주의의 시작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하는 국민의 돈을 써야 되는 세금이 증가하는 그런 이슈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자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의회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ECB가 저렇게 돈을 쓰면 저게 아니야 이거 우리 손실 보는 거 아니야라고 하지만 손실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같다. 이게 독일 국민들의 납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걸 ECB가 증명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위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많이 옛날하고는 달라요. 사람들이 이제 좀 더 다른 각도로 보기 시작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 연준도 이게 금리를 마이너스로 해놓잖아요. 네. 마이너스로 해놓으면 이게 채권을 사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예. 국가는 손실을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채권을 사면 손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이거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결국은 유럽도 그랬습니다만 마이너스 금리 정책 쓰면서 유럽의 금융기관들이 다 망했어요. 다 망했습니다. 지금 유럽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 스톡스 뭐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세상에 나에게 반등한 게 없습니다. 올라간 게 없어요. 특별히 금융주 보면 어마어마하죠. 예.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낫고. 그렇죠. 걔네들이 이제 금융주하고 정유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그 가치 투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거 한번 사보실. 근데 저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 오늘 이야기하는 게 그건 아니라. 은근히 간 디스를 하시는 것 같은데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을. 아, 네? 가치 투자. 근데 세상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근데 네.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금리를 마이너스로 만들어 놓으니까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은행이라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빌려오는 금리가 있고 빌려주는 금리가 있는데 요 갭만큼 은행이 벌거든요. 근데 금리를 마이너스로 해놓으면 은행이 어떻게 돈을 봅니까? 근데 미국은 자기들 스스로가 주장하는 자기네들의 최강의 강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 가지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군사력. 네. 근데 이거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지금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 우리는 너희들이 못하는 혁신. 스티브 잡스도 나오는 나라라는 겁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가 나오는 나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우리가 뺏기는 걸 잘 하잖아요. 네. 중국도 열심히 뺏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상당한 도전을 받고 있는 거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 걔네들이 주장하는 자기네들이 최고의 강점이 뭐냐면 금융입니다. 유대 자본. 유대 자본. 근데 마이너스 금리 정책하면 얘가 망해요. 유대가? 금융 자본이 망해버려요. 아, 그러니까. 근데 바보같이 그런 행동을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중국이 이 두 가지는 따라와도 금융을 못 따라간다 생각하는데 화폐전쟁이라고 승홍빙 그분이 쓰신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죠. 그걸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중국은 기술로나 뭐 군사력이나 그거는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융은 안 되겠다. 금융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중국은 금융 때문에 미국한테 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그냥 외워서 나가는 그런 방식이에요. 근데 금융은 그렇게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술이어야 예. 되는데. 그런데 왜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우리 오늘 주제가 저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쓸 수 있는 정책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자본주의가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썼던 정책은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누구의 주머니에서 그러니까 지금 당장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아니 각국이 재정을 많이 썼더만 실제로 재정을 쓴 거 거의 없어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이런 나라들 그러니까 국제 결제 통화를 갖고 있는 애들은 돈을 썼는데 나머지 나라들은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렇죠. 정부가 재정을 쓴 거는 거의 없고 그냥 은행들이 대출을 하게 하도록 정부가 조치를 했다. 채권시장 안정기금, 증강기금을 만들도록 조치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2차 추경, 3차 추경 이야기하는데 3차 추경도 20조 원, 30조 원. 우리나라 GDP의 1%, 1.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재정을 써서 성장률이 파이가 증가할 것이다. 이걸 지금 생각할 수 있는 계제가 아니에요. 다들 각국이 지금 현상 유지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파이를 키우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말씀이 그건데 누구의 주머니로부터 누구의 주머니로 부가 이전되도록 정책을 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쪽은 갖고 있어봤자 안 쓰고 이쪽은 주면 쓰겠다 싶은 쪽으로 부를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이제 부가 드러나면서 쓰기 시작하면 파이가 커지겠죠.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너무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만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이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기적인 처방은 누구의 피해를 주고 누구한테 이익을 주는 거예요. 가령 금리를 떨어뜨린다는 것도 장기금리는 자산 가격을 올리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이 그 자산 가격 올라가는 걸 보면서 자산을 더 사게 하려고 돈을 쓰도록 만드는 것이죠. 없는 돈이라도 빌려서라도 쓰게 만들고. 그럼 은행에 그냥 없던 돈이 이 사람이 빌려가면서 돈이 만들어지면서 돈이 밖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통화량이 증가하고 네. 뭔가 소비가 일어나겠지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가장 힘들었던 1930년대 대공황 때 그때 이제 케인즈가 들고 나왔던 게 그겁니다. 자본주의가 이제 망할 것 같아요. 사회주의가 급성장하고 있었고 자본주의는 대공황에 빠져 있었고 그때 케인즈가 한 거는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자본가와 산업자본가와 그다음에 임금 노동자가 손을 잡는 거예요. 둘 다 인플레이션에는 손해볼 게 없는 거죠. 임금 노동자 입장에서도 인플레이션 생겨서 작년에 그럼 월급 더 올려달라고 하면 돼요. 산업자본가 입장에서도 물건값이 올라갔으니 자기가 버는 게 있거든요. 그 때문에 인플레이션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자본가와 임금 노동자가 손을 잡는 방식입니다. 네. 이게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한 2차 대전까지 이겨낸 자본주의의 큰 힘이죠. 리카도. 1800년대 초반에 이제 영국의 경제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리카도가 당시에 이제 의회 의원이면서도 싸웠던 게 뭐냐면 유럽 대륙으로부터 이제 곡물이 수입되는 걸 유럽 영국의 지주들이 반대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결국 영국 경제 망가진다라는 거였는데 당시에 리카도는 어떤 식이었냐면 그걸로 해가지고 영국이 이제 프랑스를 이기고 전 세계 최강의 국가로 도약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역시 임금 노동자와 산업 자본가가 손을 잡습니다. 곡물 수입해라. 곡물 수입을 확대시키자. 그래서 지주가 돈을 벌어가는 거를 줄이고 영국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지주가 가져가는 몫을 곡물이 수입되니까 곡물값이 떨어지죠. 그러면 이제 지주가 가져가는 몫이 당연히 줄어들고 그러면 누군가가 사회적으로 이 몫을 가져갈 겁니다. 이게 이제 산업자본가들로 돌려준 게 리카도는 명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리카도는 책 제목 자체가 이게 뭐 계급 투쟁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계층과 어느 계층이 지금은 역사의 순간에서 그 계층들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이 그게 맞다 뭐 이런 식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리카도는 그래서 리카도는 그 책 제목 자체가 Political Economy입니다. 정치 경제예요. 정치 경제학. 경제학은 원래 정치 경제학입니다. 네네. 누군가가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누군가의 주머니로 돈이 이동하는. 그걸 결정하는 게 이제 정치고 그 경제적인 영향들이 이게 어마어마할 텐데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상황은 누구한테 돈이 가게 만들어 누구랑 누구랑 손을 잡는 건지. 자 일단 여기서 이제 각국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부터 보겠습니다. 네. 미국을 보면 그 미국은 예전에 1971년에 그때 닉슨이 금태한 정지시키고 할 때 재무장관이 있어요. 지금 문희신 같은 사람. 그 존 맥컬리라고 이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Our Currency, Your Problem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제 베트남 전쟁 때부터 해가지고 뭐 미국이 돈을 너무 많이 푼 거죠. 전 세계에 달러가 흥건하게 젖어 있는 상황에서 닉슨이 이제 갑자기 금태환을 중지시켜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냐면 금값이 달러하고 금하고는 가격이 원래 딱 고정되어 있었는데 이걸 풀어버리니까 금값이 폭등을 하죠. 폭등하기 시작하니까 많은 뭐 원자재들 다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유럽이 안 되겠다. 그래서 존 맥컬리 재무장관을 앉혀놓고 이거 이러면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온다. 돈 푸는 거 그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존 맥컬리가 했던 건 뭐냐면 맞다. 그 달러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통화 맞다. Our currency인데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달러를 이렇게 풀어가지고 뭐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거는 당신네들이 그렇게 인플레이션 걱정되면 긴축하시던가 왜 우리 보고 하라고 하냐. 그건 당신들의 문제다. Your problem이다라는 것이죠. Our currency, your problem이라는 것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입장입니다. 미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PPP라고 해가지고 Payroll Protection 프로그램. 돈 마구 빌려주고 안 갚아도 돼요 이렇게 나와요. 아, 임금의 보존용으로 쓰는 거는. 네. 그건 안 갚아도 된다고 나오고. 지금도 이제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놓고 아직 연준이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안 쓰고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대충 돌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바이러스 끝나는 게 아니면 올해 이제 그 돈을 계속 순차적으로 써나가겠죠. 그리고 신기한 게 어마어마한 1929년 대공황 이후로 가장 심각한 경제 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달러는 스테이블해요. 네. 유럽이 지금 무너지니 안 무너지니 그러고 있는데도 환율은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어마어마한 돈을 찍어내고 있는 거. 다만 2008년하고 다른 건 뭐냐면 돈을 찍어서 이게 자산 가격이 올라가도록 장기금리를 끌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장기금리는 오히려 못 내려가게 딱 막아놓고 여기다가 돈을 계속 뿌려버리는 것이죠. 1960년대 미국에 했던 게 그겁니다. 미 연준이 4%인가 10년치 국채금 딱 막아놓고 계속 돈을 찍은 전 세계에 돈을 쫙 풀어버립니다. 네. 인플레이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트리거가 있어야 돼요.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그걸 이제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아니 수요가 증가해야지 경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나. 그거는 인플레이션 아니에요. 수요가 늘어나서 물가 올라가는 거는 저는 그냥 물가 조금 올라가는 거지 그걸 뭐 또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물가 조금 올라가는 정도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물건 만들 기업이 한두 개 누가 있습니까? 수요가 증가하면 그 수요 증가에 몇십 배의 공급이 갑자기 증가를 합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물건 값이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요. 돼지고기 값 이런 거 있죠. 네. 한 해 하나 다르잖아요. 그게. 네.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면서 옛날에는 1년씩 걸렸던 돼지 사육에서 시장이 되는데 지금 몇 달 안 걸린대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술을 계속 개발시켜왔고 지금 공장 만드는 게 어렵겠습니까? 일할 사람 없겠습니까? 자재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 이건 애초에 그런 거는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경제학에서 이제 디맨드 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 이런 거는 없다. 네.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거는 네. 코스트 푸시예요. 서플라이 체인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면서 여기도 이만큼 공장지역에 물건 많고 여기도 이만큼 물건 많은데 이 원자재가 일로 와야지 최종 생산물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가 딱 끊겨 있는 거예요. 비행기는 공기 수송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 수송 안 하고 물건 수송 안 해요. 이러면 여기가 이 병목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이런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깨져나가는 거 중국에 대해서 전 세계가 경계를 하고 있는 유럽하고 지금 중국도 사이가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해 전 세계 서플라이 체인이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져 있는 이게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을 하면 네. 그러면 여기저기 물건은 쌓여도 그게 최종 완제품이 안 나오면서 이게 최종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아. 수요 증가가 아닙니다. 이게 코스트가 올라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시작하면 가령 뭐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가을철 대유행에 대비해서 뭐 마스크 1억 장 재고 준비하고 뭐 이런 걸 한다고 어제 이야기를 하던데 뭐 많은 사람들이 올해 가을 겨울에 아마도 뭐 어느 정도는 오지 않겠는가 또 오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생각을 해요. 그러면 네. 그전까지도 국제 무역이 정상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게 1년을 이렇게 끌고 간다라는 건데 그러면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필수 생활품과 관련된 것들은 각국이 그냥 공장을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비싸더라도. 수입이 안 되니까. 네. 뭐 이렇게 되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단계가 발생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보는 정책 결정자들이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야, 저 인플레이션 잡자. 이게 아니고 그래, 길이 저길밖에 없는 것 같다. 저 사람들이 돈을 벌면 저 사람들은 아마 소비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 집 사서 부자 된 사람들은 소비를 안 늘리던데 저 사람들은 돈 벌면 소비를 할 것 같다. 냅두자. 냅두자. 방치하는 거죠. 방치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면 인플레이션 잡는 건 아주 쉽거든요. 안 잡는 거예요. 그냥 냅두는 겁니다. 돈이 풀려나가 있는데 그때 이제 1971년에 존 맥클리 재무장관이 한 이야기도 결국 그런 이야기죠. 당신들 긴축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해보시든가. 우리는 할 생각 없습니다. 지금 미국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 할 생각이 없다. 인플레이션을 막을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 MMT라고 하는 걸 처음 들고 나왔던 버니 샌더스 의원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 우리 돈 풀어놓으면 우리부터 인플레이션 오지 않는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한테 인플레이션 올 거다. 그러면 미국이 우주의 뭐 어떤 외계인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면 지구상의 다른 나라들의 모든 나라들의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고 난 다음에 자기들도 이만큼 가격이 올라가는 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때문에 자기네들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때 이제 1960년대 말 70년대 초반은 많은 사람들이 그 생각이었습니다. 야, 이거 베트남 전쟁에도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래서 장기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네. 인플레이션에 폭발적으로 온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지금이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때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중앙은행이나 일반 은행들이 일단 기업들 대출한다고 부동산에 대출은 못 해줘요. 못 해줍니다. 뭐 돈을 헬리콥터 많이 푼다? 아닙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는 또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경제가 파멸로 가는 거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돈 빌려주고 나면 이쪽으로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쪽에 대출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이걸 상당히 뒤늦게 따라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만 10년 지나고 나면 자산 가격 전반이 인플레이션의 혜택을 받겠습니다. 뭐 그때 파이가 커지면서 그 파이를 나눠 갖는 과정인데 이게 이제 뭐 인플레이션 오면 부동산 가격이 같이 올라갈 거야 또는 먼저 올라갈 거야 그런 일은 저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채권. 채권이 가장 심하게 다친다고 봐야 되겠죠. 장기 채권. 네. 근데 단기 채권, 짧은 채권은 뭐 그냥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0.1%라도 이자 주면 일단 그걸 갖고 있어야죠. 네. 그 단기 채권은 갖고 가져가는 게 맞고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치면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제가 볼 때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이런 단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 짧게 하면서 금리 인상 올라가는 걸 자기가 다 짧게 만기로 하면 다 타고 올라가요. 먹을 수 있다. 장기로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면 네. 장기금리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게 아니면 뭐 다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장기 채권에 대해 두려워하는 거지 짧은 채권은
이거는 사람들의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는. 장기 채권은 저는 가급적 좀 천천히, 왜냐하면 안 살 수는 없어요. 금리가 높으니까 안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걸 야 금리 조금이라도 뭐 0.1% 포인트라도 더 벌자라고 좀 왕창 사 들어가는 그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네. 것이죠. 일단 마지막 주식 60년대 말에 미국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니프티 50라고 난리가 났죠. 아주 나이스한 근사한 니프티한 50 종목 마구 가는 거, 마구 가는 가치주 절대 못 가요. PBR 미국이 PBR 1배 이하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거 기억 상상을 초월하죠. 미국도 PBR 1배 이하인 시절이 있었어요. 1960년대. 그때 미국 학계에서도 난리가 났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네. 그 일이 가능하다라는 걸 토비니 Q 비율이라고 하면서 가능한 일이다. 실제로는 이게 북밸류가 잘못 계산돼서 그러는 거지 이게 뭐 청산 가치를 밑돈다 그런 거 아닌데 시장이 그렇게 바보는 아니다 이런 거였는데 그 저평가된 싼 주식들은 그냥 두고 그냥 앞으로 성장할 것 같은 IBM 이런 거죠. 새로 컴퓨터가 나오면 IBM 마구 치고 가는데 뭐 저렇게 비싼 걸 이러는 것이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와도 시장 지배력이 강력해서 자기가 물건값을 올릴 수 있는 기업들. 시장 지배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뭐 노사관계도 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수직 계열화도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생산 비용이 확 증가하거나 이러지 않은 기업들. 그런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 그렇게 해가지고 한 50개 종목을 그 종목들이 그냥 마구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 그때는 그 IBM 같은 유의 회사들이 이제 지금의 언택이라든지 인터넷 기업이라 이런 것처럼 새로운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 배팅 들어가는 거군요. 그렇죠. 지금은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나가고 있는 아주 초기 단계입니다. 지진이 있었고 쓰나미가 올 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많이 남았는데 그때까지 사람들은 뭔가 이게 이상한 징후를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 1년 전에 1년 전에 그 얘기 하셨네. 그죠? 지진 네. 쓰나미 얘기. 그 인식하냐. 그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계속 이제 경제를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뭔가 이상한 거 맞아요. 그 뭔가 이상한 건 뭐냐면 세상을 그동안 끌고 오던 방식으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세상을 바꾸자. 근데 파이를 키울 수는 없다. 그러면 부의 재분배를 낳는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볼 젊은 그 경제학에서도 이제 영과 올드 모델을 다루는 오버래핑 제너레이션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은 영과 올드가 이렇게 뭐 지금 세상을 영, 올드 이렇게 나눠놓고 뭐 시대가 지나고 나면 영들이 올드가 되고 새로운 영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제너레이션이 오버래핑 되면서 돌아가는 그런 경제 모델에서는 이게 화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올드들이 예전에 영일 때 돈 벌어서 자기가 1부만 쓰고 자기가 텔레비전 10대 만들었는데 7대만 자기가 쓰고 세대를 올드한테 준 거죠. 거기에 대한 청구권으로 지금 올드들은 나도 예전에 올드들한테 세대 줬어. 텔레비전. 그러니까 내한테도 세대 줘라고 하는 것에 청구권의 화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버래핑 제너레이션 모델은 화폐의 존재를 이제 정당화시키는 그런 모델인데 이 모델에 따라 보면 올드하고 영 사이에 부의 재분배가 없으면 영들이 지금 상태에서 흔히 말하는 산업자본과 이제 임금 노동자 이쪽을 구성을 하는데 얘들한테 뭔가 페이버를 줘서 얘들이 뭔가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이 세상을 한번 바꾸는 길이지 않겠는가라고 경제학자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어떤 식이 될 거냐? 금리는 낮게 유지하고 올드들이 자산을 갖고 있거든요. 자산 가격 상승을 막고 그다음에 올드들은 인플레이션이 약해요. 젊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강하겠죠. 왜냐하면 임금 소득은 캐시플로우가 올라가니까. 예. 네. 자기는 고정되지 않은 캐시플로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올드하고 영 모델로 놓고 보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나이 드신 분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젊은 사람들한테 이득을 줘. 네네네. 이 때문에 이제 젊은 분들은 뭔가 이상한 것 같다. 지난 10년 동안에 자산 가격 상승해서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해서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거겠지만 사실 젊은 분들은 성장하는 산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아마 낳을 거라고 봐요.
자산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지금 자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주식이라고 하는 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부동산처럼 그렇게 뭐 레버리지 엄청 일으켜가지고 지를 만한 그런 자산은 아닙니다. 위험도가 너무너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는 산업을 잘 잡아서 물론 뭐 지금 취업의 기회가 없고 그건 맞습니다만 앞으로 각국 정부들이 그런 노력을 많이 해가겠죠. 그런 성장하는 산업을 잡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나는 앞으로 소득이 그렇게 증가할 일 없는데 현금 소득이 증가할 일 없는데 투자의 세계로 하루라도 빨리 들어오셔야 되죠. 투자의 세계로. 그래서 이 세상 전 세계를 놓고 한국만을 놓고 봤을 때 그 앞으로의 한 10년의 인플레이션을 해제할 수 있는 수단이 그렇게 저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를 놓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 이게 인플레이션에서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걸로 내 실질 가치를 유지시킬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셔야 되고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훨씬 더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은퇴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네.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간이 뭐 많이 지나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그냥 보통 사람 생각에 인플레이션 하면 전체의 자산 가격이 가치가 상승하고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서 뭐가 됐든 자산을 좀 갖고 있는 게 어쨌든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상무님 말씀하시는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모두에게 공평한 저 자산 상승이 아니고 매우 한정적이고 네. 비대칭적으로 올라간다. 그전에 돈이 안 풀린 상태고 네. 자산 가격이 사람들이 자기가 모은 돈으로 자산 가격이 올라간 거였으면 네. 인플레이션이면 폭발적인 상승이 생겨요. 그게 우리나라의 70년대, 80년대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죠. 네. 그전에 돈을 빌려주지도 않았고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월급 모아서 집을 산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금이 아니면 이게 유지가 안 되는 정도로 전부 다 이제 빚에 의존한 자산 가격이에요. 근데 은행은 이제 이쪽으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회수하기도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면 고용을 지키고 기업을 지키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지금 구조정할 때가 아니고 고용 유지한다. 각국이 전부 다 자기 나라 일자리 지킨다고 하고 있어요. 미국도 재정 쓴 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뭐 사람들한테 열심히 쓰세요, 소비 늘리세요가 아니고 일자리 지키는 데다가 전부 다 돈을 썼습니다. 한국도 일자리 지키는 데만 돈을 써요. 또 다른 성장률을 올리기 위한 돈을 안 씁니다. 중국도 그저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들 일자리 지키는 데 돈 쓰겠대요. 성장률을 올리는 거 이제 아예 성장 목표를 없애버리겠답니다. 성장을 올리는 데 돈 안 쓰겠대요. 전부 다 일자리 유지한댔습니다. 근데 여기다 써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은행들이 이쪽까지 대출을 내주면 그러면 그거는 이제 화폐 가치가 이게 화폐가 사람들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네. 그러니까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그 자원이 무한하지는 않아요. 자, 이 인플레이션이 도래할 때 어디에 나는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뭐 투자할 때가 생각만큼 많지가 않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50-50죠. 아, 어렵네. 50종목을 잡으십시오. 전 세계에서. 시장 지배적인 기업 그런 것들을 잡든지. 그다음에 성장하는 그것도 뭐 다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네네. 그게 이제 갈수록 시장이 그런 것들로 집중해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PBR 0.2, 0.3이라고 그런데 저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거는 자기의 성장성을 훼손시키면서 뭐 투자한다라고 보는 거군요. 네. 그죠?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좀 많이 따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 또 네. 아침 말고. 네네네. 좀 더 긴 시간. 점심 때 한번 하시죠. 점심 때. 점심 때. 점심 때 오세요. 네. 점심 시간에. 여기 이제 코로나도 조금 적어했으니까 한 10분 좀 초대해가지고 네. 질문도 좀 받고. 아, 네. 우리 시청자분들 좀 초대하셔서. 네. 그럼 한번 해보고. 공개 방송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비밀구 클래스 그래서. 네. 자, 우리 아마 듣는 분들도 소름 끼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잘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도 네. 계실 텐데. 한번 더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한번 시간 마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김일구 상무님 언제나 감사하고요. 네, 오늘도 감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